안녕하세요. 수지 맞은 캐나다 리얼터 수지입니다. 오늘은 온타리오주에 있는 버링턴, 해밀턴, 나이아가라 지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버링턴입니다. 버링턴은 인구 약 18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 인구는 2016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약 1,1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토론토 생활권으로 광역 토론토가 서쪽 방향으로 계속 확장하면서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1970년대 중반에 1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민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맥클린스라는 매거진에서는 2021년 캐나다에서 버링턴을 35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뽑았으며 낮은 범죄율과 도시의 절반 이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졸로 부동산 홈페이지 5월 기준으로 버링턴 평균 집값은 약 1밀리언 하나로 약 9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 해밀턴입니다. 해밀턴은 인구 약 54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약 3,15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과거 철강 및 중공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산업이 점점 사라지고 헬스 및 과학 등의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버링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GTA 지역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블루칼라에서 화이트칼라 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데다가 인구 증가가 지속되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졸로에 따르면 5월 기준 평균 주택 가격은 약 83만 5천 불 하나로 약 8억 원 정도입니다. 맥클린스 매거진은 2021년 캐나다에서 해밀턴을 71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뽑았군요. 이곳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은 맥메스터 유니버시티 그리고 모아 칼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아가라 지역입니다. 나이아가라 지역은 인구 약 45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445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캐서린, 나이아가라 폴스, 웰랜드, 나이아가라 온더레이크 등 작은 도시들로 구성된 나이아가라 지역은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광역 토론토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이고 나이아가라 폭포 등의 세계 최고의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인구 증가가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대도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하지 않고 조용한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지역인 듯 합니다. CREA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나이아가라 지역의 평균 집값은 약 62만 불, 하나 약 6억 원 정도입니다. 맥클린스 매거진은 2021년 캐나다에서 웰랜드를 15번째, 나이아가라 폴스를 24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뽑았군요. 이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은 브락 유니버시티, 나이아가라 컬리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